이 영상은 펜질닷컴에 작성된 아이디 이나즈마13님의 리포트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나즈마13님, 감사해요. 1962년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격화되면서 핵전쟁의 위협이 항시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로 인해 당시에는 폭탄, 방사능과 같은 용어가 유행했었지만 정작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막연한 두려움만 점점 커져가고 있었는데요.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탄생한 히어로가 바로 스파이더맨이었습니다. 만화책에서 스파이더맨의 탄생 장면을 살펴보면 과학 전시에 갔던 피터 파커가 방사능과 관련된 실험을 지켜보던 중 우연히 방사능에 노출된 거미에게 물리면서 방사능이 그의 몸으로 전달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방사능으로 인해 실제 거미와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된 스파이더맨은 등장과 함께 곧바로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하지만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미줄은 사실 피터 파커가 거미에게 물려서 발현된 능력이 아니었는데요. 원작 만화에서는 아마추어 발명가인 피터 파커가 빨리 구는 액체와 발사 장치를 만들어 거미줄처럼 뽑아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비 맥과이어 주연의 스파이더맨 트릴로지에서는 체내에서 거미줄이 생성되며 거미줄을 발사하기 위해 피터 파커의 손목 부분에 거미가 거미줄을 뽑을 때 사용하는 방적돌기 같은 근육이 생겼다고 묘사했었는데요. 반대로 앤드류 가필드 주연의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원작 만화책처럼 웹슈터로 거미줄을 뽑아내며 이 거미줄은 피터 파커가 집에서 화학 공식을 직접 개발해 만든 합성 섬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 스파이더맨 홈커밍 역시 원작과 같은 설정을 따르고 있지만 역대 스파이더맨들보다 더 활용 범위가 넓은 거미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고탄력 거미줄을 활용해 거미줄을 수류탄처럼 만들어 폭발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미줄 외에도 홈커밍의 스파이더맨 코스튬에는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웹윙입니다. 공중에서 약간의 시간 동안 비행을 유지할 때 도움을 주는 웹윙은 원작 만화의 초기 코스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실사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홈커밍에서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니 드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원작 만화나 영화, 게임에서의 스파이더맨은 전파 수신기에 장치를 심어서 전파 재킹을 하거나 경찰 무전기 주파수를 해킹했었는데요. 이번 홈커밍에는 코스튬 가슴 부분에 거미 모양에서 등장하는 미니 드론이 도시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일종의 정찰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크기가 조절되는 렌즈입니다. 이미 11화에서도 스파이더맨이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빼앗으면서 처음 등장했을 때 눈이 움직이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크기 조절 렌즈는 원작 만화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스파이더맨의 감정 변화에 따라 코스튬의 눈 부분을 변화시켜준다고 합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 펜질닷컴에 오셔서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관련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비평 리뷰를 A4 한 장 정도의 리포트로 작성해주세요. 저희가 멋진 리포트를 선정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이번에도 제가 읽어드릴게요.